셀럽은 말했지, 김나은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셀럽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세계 금융시스템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행위는 세계의 엄청난 enormous economic repercussions, 세계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면서 러시아가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단절돼야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성 다변화 필요성도 강조를 했고요. 오는 7일 전면 금융대상에 포함되는 러시아 국영 기업 명단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경고, 또 끝나지 않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인데,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쨌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미국도 오늘 뭐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을 뭐 엄청나게 풀어놨습니다. 네, 사실 그 전쟁에서의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한 이슈들은 네. 많이 좀 문제가 되죠. 특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뭔가가 나오는 이런 시대에서는 이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선 원자재와 그 각종 그 에너지, 식량에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이외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현재 그 나가야 되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에 관련된 원자재들도 역시 같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그 중요한 것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 특히 그 노르스크 니켈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니켈을 40% 정도로 공급을 하는데 이 회사의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리 내연기관에서 쓰고 있는 그 촉매제인 백금이나 팔라듐도 그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만큼 좀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행위가 즉 쉽게 해서 러시아가 이러한 좀 전쟁에 관련해 가지고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만큼 더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제재안들을 계속 풀어놓으면서 미국과 EU, 유럽 쪽에서도 함께 러시아에 대한 동반 제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나 아무래도 식량 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당분간 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은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김나은 캐스터. 네, 이번에는 데이비드 코스턴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식 전략가의 이야기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4월 1일 고객에게 보낸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학적으로 먼 미래에 대부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주는 할인율 변화에 대해 단기간의 동종주보다 더 많은 평가 위축을 경험해야 한다. Should experience more valuation contractio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기의 할인율에 따라서 좀 불리해진다라는 통념이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기에 실제로 이렇게 성장주를 조금 배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할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데이비 커스틴 주식 전략가 이야기를 확인해 볼 텐데 역시 기술주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가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기술주를 많이 들고 계실 테니까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사실 지난 작년 12월까지가 가장 그 중요한 그 손바꿈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 시기를 넘기고 나서부터 서서히 이제 주가가 기술주를 위주로 해가지고 빠지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실제로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그 시총을 가지고 있는 게 마가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마존이라든가 애플. 뭐 애플 그다음에 이제 구글 그 알파벳이죠. 이런 회사들이 시총 얘네들이 결국은 주도를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빠지게 되면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은 앞으로는 순수한 성장 쉽게 얘기해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기술 그런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퀄리티 디펜스 그랬지 않습니까? 디펜시브 그랬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 방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금리가 갑자기 상승을 하더라도 유보금이 충분하다든가 아니면은 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재무가 튼튼한 회사들을 위주로 가야지만 앞으로 이 성장에 이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기술주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포지션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겠다면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 기술주들은 조정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연준의 의사록을 확인해보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김남 캐스터. 네, 이번 셀럽은 톰 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펀드스트레이트 시장 조사 업체 펀드스트레이트의 창업자 겸 수석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톰 리가 2분기 포트폴리오를 새로 고쳤는데요. 그러면서 이 풀 그룹 순수한 성장 또 퀄리티 디펜시브 품질 있는 방어적 플레이가 향후 6개월 동안 최고 실적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7개 종목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보험 회사도 있고요. 부동산 신탁 회사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퀄컴이나 브로드컴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성장, 또 방어적 플레이, 어떤 전략, 어떤 종목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평가는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난이었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뭐 결국에는 이런 시장 상황,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힌트를 준 것 같은데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종목들 7개 나왔는 걸 네네. 잠깐 봤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험주, 그다음에 부동산, 특히 상업 부동산,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통신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그 원천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위주로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시게 되는데 결국은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들, 즉 보험이라든지 이런 금융주들 우선 주목을 해야 되고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이 어느 정도 유행이 지나고 엔데믹 단계로 들어가면서 네네. 리오프닝이 들어가지 그쵸. 않습니까? 그럼 리오프닝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들을 가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독보적인 그 경쟁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어떤 쉽게 해서 탑나치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일단 여기 해석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톰 리가 골라준 7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투자하는 전략을 저희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은행, 보험주 이런 것들에서의 관심, 부동산 섹터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도 유일무이한 뭐 진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주나 성장주를 골라야 된다라는 힌트까지 함께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마레치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소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